뭐야, 오늘, 했어. 리딩 파워. 남은 거, 세 개를 하고, 그 중에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자료를 딱 만들어 놨고, 너희들 모의고사 영작할 수 있는 테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뭐좀 괜찮은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그리고 꽤 길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3월, 6월, 지금 9월이니까 이번에 하는 게 아마 6월보다 조금 더 그럴 거야. 그래서 근데 웃긴 게 그건 너만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얼마나 좀내 거로 만드냐 알겠지? 딱 보면 딱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동의도도 질문을 딱 보면은 정확하게 그거 외우는 거 있잖아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야 뭐가 핵심이야?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쓰였고 이게 왜 이거고 내가 어법적으로 설명해 준 거지. 그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 100%다. 그냥 외운 분으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써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뭐야? 결론은 뭐야? 누굴 위한 시험이다? 너희 시험. 너희 시험. 그럼 뭐야? 그냥 한번 외운다고 시험 잘 봐? No. 그냥 이거는 그냥 숙지하는 거고. 뭐야?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들이 변형이 되잖아. 변형이 될때 어떻게 변형이 돼? 문제가 어떻게? 뭐 지칭출원 될수 있고 어법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될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수 있어? 문장 삽입 될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순서별 될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약 될수 있고 아니면 빈칸 출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뭐야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으로 어떻게든 변화될 수 있어 맞지?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뭐야? 네가 이거를 진짜 씹어서 네 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외운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외웠네. 아 그럼 시험 잘 보겠지? 착각이야. 돈 알겠니?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외우는 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말고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뭐야? 이 질문을 보잖아. 이게 뭐 해야 돼? 우리 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미지로 있어야 돼. 오케이? 아, 이 질문. 아, 이 문장 나왔지? 그 다음에 이 문장 나왔지? 아, 그 다음에 이 문장이었지? 아, 그래.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있어야 돼. 알겠어?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문법이 이게 중요했지? 이 어법이 이게 중요했지? 그 다음에 아, 이 어휘가 중요했지? 아, 이 빈칸 이게 중요했지? 그러니까 완전 네 거로 만들어 생각해야 돼.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오케이? 근데 그거를 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본문 숙지를 위해서 암기한다는 거지. 오케이? 암기하는 게 이게 모든 거를 다 충족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암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보면서, 계속 암기하면서, 아예 통째로 다 씹어먹을 정도로 하면 좋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통째로.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아, 교과서도 있고. 자, 이거 됐고. 자, 그래.
이거 문장 삽입하는 거죠. 그래요. 자, 일단 이거 답 자체가 4번이에요, 4번. 자, 그래서 그냥 하다가 4번 나오면 얘기해줘. 네, 이거 먹어서 하게. 자, obedience. Training. 자, involves teaching a dog to perform certain behaviors at a given signal from the handler. 라고 나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간단하진 않아서 근데 자세히 보면서 너의 거로 만들면서 이렇게 자 봅시다. 그래요. 자 obedience training 뭡니까? 뭐라고요? 복종 훈련. 자 복종 훈련이죠. 자 obedience. 자 이게 obey에서 나온 단어야, 맞지? 원래는 obey예요. 원래는 obey. 자, obey라는 동사 있죠. 얘가 복종하다라는 거죠. 복종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 이렇게 ence를 붙이면 그게 명사라는 걸로 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복종 훈련은 뭡니까? 이거를 포함한다. 자, 뭐를 포함한다? 자,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로 하여금 투하도록이라는 거야. 그래서 티치가 오형식 구조로 나와서 얘가 오고 얘가 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티치 이거 하고 여기에 투를 쓴다는 거지. 티치는 오시자리 했죠. 자, 개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개로 하여금, 자, 퍼포먼스는 뭐를 하는 거지? 수행하는 거. 여기서 certain은 특정, 어떤, 자, behaviors,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떤 뭐뭐에, 자, 어떤 주어진, 시그널, 신호. 자, 주어진 신호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 그 핸들러로부터. 자, 핸들러가 오니까, 조련사. 그쵸. 핸들이 이제, 다루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조련사로부터 그 주어진 신호에 맞춰서 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걔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기동사가 2형식이니까 보어 1번 그 다음에 여기 또 컴플렉스가 보어 2번이니까 둘 다 뭐를 그쵸 ly를 당연히 쓰면 안 된다 얘도 당연히 이렇게 자 그래서 뭐뭐만큼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의미 단순할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할 수도 있죠 근데 뭐만큼이나 복잡하다 뭐만큼이나 복잡하다 자 retrieving 자 여기에서 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 ing 나왔잖아요 이렇게 ing 쓴 거고요 여기도 그래서 ing 병렬 구조로 썼다라고 볼 수도 볼 수 있죠 자 retrieve가 뭐예요 자 거기에 단어 안 나왔으니까 자 그게 뭐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다 뭐를 다시 뭘 하는 거야 자 selected object 어떤 뭐야 선택된 물체를 회수해 오는 것 그죠? 가 같은 아 근데 뭐 한 이후에 뭐 한 이후에 자 이거 DING 자 deal with가 뭡니까?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자 뭐예요? series of 하면은 1년의 라는 뜻이죠 1년의 1년의 자 obstacles 하면은 뭐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또는 barriers 이게 이제 벽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장애물 방해물 뭐 둘이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 자 동윤아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장애물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뭐를 선택된 물체를 뭐 하는 거 회수해 오는 것과 같이 복잡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이러한 법정 훈련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무슨 말이야? 심플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게 핵심이야. 그래요. 아무튼. 이거 전치사기 ING 쓴 거고. 자. 그래, 그 다음 The signals may be verbal or non-verbal or a combination of the two 자, 여기 뭐야 여기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 신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 그 조련사의 신호잖아. 신호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신호는 뭐다? 이거고 이거일 수 있다. 자, verbal이 뭐예요? 언어죠. 자, 아니면 non-verbal, 비언어죠. 자, 그러니까 동일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신호 주는 게 말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거야. 자, 아니면 뭐야? 그 두 개를 같이 할 때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걔들을 정화를 시키는 그런 건데요. 자, 그다음.
자, novice obedience instruction involves teaching the dog to respond to a verbal command and an accompanying hand signal. 자, 자, 노비스 뭐예요? 거기 안 나옵니까? 초보. 초보. 자, 초보, 복종, 그 지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종훈련 하는데 이 사람이 초보자라는 뜻이지. 그 초보적인 어떤 것을 자 포함한다. 그죠? 가르치는 것을 자 얘도 또 훨씬 낫지. 이렇게 투어하도 걔가 투어 자 리스폰드 반응하는 거죠. 자, 뭐, 언어적인, 그 명령. 그리고, accompany, 뭐야? 동반하는, 손으로 하는 그런, 그 신호, 수신호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거 같겠죠. 말도 하고 몸짓도 하는 그런 것. 그 걔가 이거에 이렇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누가? 초짜가. 이렇게 초짜들은 그 뭐예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함께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왔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뭡니까? 내일은 나중에 뭐 하면 따라 걔가 이제 뭔가 학습을 하면 따라 걔도 이제 점점 배워가겠지. 그러면 따라 자, the spoken word 그 말해야 할지는 말,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 verbal 할 부분이 그죠? eliminate 될 수 있다. 제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말을 하지 않아도 몸짓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have PP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할 수 있고요. Just have PP. 근데 자, 제가 so that 잘했죠. 어떤 조련사들은 expertly 전문적으로 너무나 전문적으로 그들의 동물들을 너무나 잘 그거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해서 걔가 반응하죠. 자, 슬라이트 하면은 약간 있네. 자, 가장 작은 엄청나게 작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반응을 하는 그런 개도 있다라는 거야. 그 신호가 뭐냐 하면은 자 동격 여기서 roll은 뭔가를 굴리는 거야. 굴림. 자 눈에 굴림 이거 또는 그 아주 약간의 flex 여기서는 그리고 구부리는 거 그렇죠. 그 손가락을 그쵸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거나 아니면 눈을 살짝 뭔가 돌린다는 거. 자 그런 것 가지고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참 대단한 거죠. This must maybe imperceptible to the human eyes but are easily picked up by the trained dog whose full attention is focused on his owner. 걔가 참 대단하네 진짜. 자, 뭡니까? 이런 신호들은 아마도 자, imperceptible 뭐예요? 여기 percept 야 동윤아 여기 perceptible 뭐야? 이거 뭐에서 온 거야? perceive에서 온 거지. perceive가 뭐야? perception 들어봤잖아. 인식. 어? 동윤아 알아볼라. 너 perception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 뭐 이거 다 엄청나게 나와. 자, 저거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거야. 근데 perceptor은 인식할 수 있는 얘기 되는 건데 여기 IM이 붙었죠. 그런 거예요. 인식할 수 없는 얘기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신호들은 아마도 인식할 수 없어. 인식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인간들에게는, 인간 청중들에게는 아 무슨 말이야? 인간들은 이거를 못 알아챈다고. 그런데 이러한 신호들은 동사 2번이죠. 자, may be가 동사 1번이고요. 이러한 신호들은 are 쉽게 picked up 된다. BPP 피커이 이제 집어들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딱 눈에 띄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훈련 받은 개에 의해서 그죠? 근데 후주 나왔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온다? 뒤면 후교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오잖아요. 동윤아? 소유격 뒤에 명사. 왜 명사인 줄 알지? 자, 많이 뒹궜어? 명사 맞을 수 있어. 그니까, 저거, 소유격은 뭐다? 명사가 올 수 있어. 동윤아 이해되니? 마이 뒤에 뭐였어? 마이 카 마이 뭐 마이 하우스 마이 스쿨 마이 브라더 마이 페런츠 마이 블라블라블라. 동윤아
이거 어려워 쉬워? 쉽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네가 막 그럴 필요 없어. 어렵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자, 수요일 교육이니까 네가 이렇게. 내가 지금 목 이렇게 하는 게 목이 아파서 그런 거야. 알겠지? 뭐 내 몸이 아픈 게 아니야. 알겠지? 오해하지 마. 아 뭐야 이씨 이런 병찬 어디야? 아 맞긴 한데 잠깐. 그 뭐야? 뭐야? 훈련 받은 개잖아. 근데 그 개의 뭐야 완전한 집중이 defocused on 뭐뭐에 집중되어 있다지. 그의 주인에게 그 집중 완전 프로 되어 있는 개에 의해서는 픽업될 수 있다는 거, 인지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러한 신호들은 인간들은 잘 인지를 못하지만 이 훈련받은 개한테는 완전한 집중을 하고 있는 훈련받은 개한테는 이게 가능하다. 동일아 이해돼? 네. 됐어? 네. 됐어 안 됐어? 됐지? 오케이. 그래. 그 다음 그래요. 이거 3번 이거는 조금 이제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래요 좀
것이 가장 빈번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너 혹시 춥니? 괜찮니? 그래, 춤을 얘기해. 당겨줄게. 아 잠깐만. 아 내가 이거 껐다 봐야 되는데.